오늘은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 C키로 설명드릴 건데요. 이 곡은 구독자 김재웅님께서 전주 부분 자세히 설명을 요청해 오셔서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. 아디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C 코드에서 솔솔솔솔미솔라 이렇게 되는데, 그럼 C 코드 근음하고 솔을 쳐야 되니까 3번 5 3 0 4 3 2 4까지 솔 2 4, 그 다음에 솔 솔을 쳐야 되는데 거기는 솔솔4 3솔솔4 3, 그리고 맨 마지막 박자 솔미 솔은 솔미솔 3, 4, 3 이렇게 되죠. 솔, 4, 3, 2, 4, 그 다음에 솔, 솔, 4, 3, 솔, 미, 솔 이렇게 돼요. 붙여서 보여드리면, 두 번째 마디는 F 코드에서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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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솔 이렇게 이제 뒤로 넘어가는데, F 코드에서 라를 쳐야 되니까 여기 근음 4번하고 3, 4, 3, 동, 4, 3, 2, 4까지 치고, 라, 그 다음에 랄라 칠 때를 랄라 4, 3, 랄라 4, 3,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라, 랄라 시 해서 가거든요. 그러면 라, 랄라 시 해서 G 코드로 넘어가는 거예요. 다시 두 번째 마디, 라, 4, 3, 2, 4, 라, 라, 4, 3, 라, 랄라, 시. 이렇게 돼요. 두 번째 마디 붙여서 보여드리면, 랄라, 랄라, 시. 이렇게 되죠. 첫 번째 마디랑 두 번째 마디를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. 그럼 세 번째 마디는 G 코드에서 시, 솔, 시라, 솔, 시레도 이렇게 가죠. 그러면 근음 6번하고 시, 6이 동시 쳐주고, 6이 동, 4, 3, 2, 4까지 치고, 그 다음에 솔, 3번 줄. 6이 동, 4, 3, 2, 4, 솔. 그 다음에 시라, 솔은 시, 라를 칠때이 플랫 3번 줄 라를 눌러주죠. 시라, 다시 띄워주고, 솔. 시라 솔, 그 다음 맨 마지막 박자 시레도 해서 가죠. 그러면 시, 시 3번으로 채워주고 2, 3, 그 다음에 레를 쳐야 되니까 여기 3 플랫 2번 줄 시레 이렇게 떨어져. 레 마지막 C 코드로 가서 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. 세 번째 마디 붙여서 다시 보여드리면 시, 솔, 시라 솔, 시레. 마지막 C 코드에서 도를 쳐야 되니까 근음 5번하고 여기 2번 도. 4, 3, 2, 3, 4, 5, 4, 3까지 치고 미, 파, 솔 해서 이제 노래로 들어가는 거예요. 여기 이제 노래 부분은 슬로우라 근, 사, 미, 1, 2, 3. 그냥 이게 기본 슬로우라고 쳐주셔도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한 줄씩 올려서 여기 5, 5, 4, 3, 2, 3, 4 이렇게 윗줄로 올려서 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소리로 그냥 쳐주시면 돼요. 그래서 마지막 미, 파, 솔 이렇게 노래에 들어가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여기는 이제 뒤에 노래 부분은 그냥 코드 잡고 근음만 바꿔가면서 근, 사, 미, 1, 2, 3. 미, 1, 2, 3. 두 번째, 네 번째 강세를 주면서 쳐주시면 되죠. 슬로락은. 그래서 전주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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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,
솔, 미, 솔,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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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솔, 시, 라, 솔, 시, 레, 도, 미.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되죠.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